할머니가 네. 속상하겠죠. 네, 많이 속상해하고 기운이 많이 빠졌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. 저런 일 있으면 집안 전체가. 네.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. 아, 그렇죠. 뭐봐? 제가 보고 있었어요. 하지마. 우리 할머니 애써 밝은 모습으로 손자를 대해주시네요. 여보 맛있는 거 먹을까 또? 희도짱. 지금 할머니, 할아버지 기쁘게 해줘야지 우울하게 해주면 되겠냐. 아유 무슨 우울해. 응원도 해주시고. 남자 그 기죽으면 아무것도 못해. 네, 괜찮아요. 엄청 우울해하고 길을 죽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기분 전환도 좀 시키고 자기 추억이 많이 깃든 곳이라 춘천호 갈 겁니다. 여행을 준비했구나. 네네. 추억이 깃든 곳에 가보는 거. 네. 학창 시절에 본인이 야구 선수로 네. 뛰었던 고향이죠 고향. 네. 제일 좋은데. 아, 더 밝게 막 하시는 것 같죠, 할머니가. 맞아요. 맞다. 응? 어디야? 여기. 여기? 네. 앉아. 내 사람 타기 좋게 해놨네. 진짜 좋네. 날씨도 좋고 기분이 어때? 어? 상큼한데 뭔가 또 다른 느낌? 진짜 되게 오랜만에 자죠? 한 4년 만에? 그치? 네. 오늘은 할아버지가 특별하게 준비한 거야. 당신 뭐 준비해? 나 오늘 좀 기대하고 있어.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어요. 미리 알고 가면 재미없어요. 우리 희도도 뭔가 기분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기차를 타면은 뭘 자꾸 먹어야 되는데. 그 기차에서 먹는 음식들이 맛있잖아요. 맞아요. 계란 먹고 싶어요. 그래? 맞아, 이상한 기차 타면 먹고 싶어진다? 맞아요. 간식거리가 생각나는데. 특별하게. 다시 거기다 뭘 그렇게 준비했어? 할머니. 그래? 빨리 계속 먹네. 뭐야? 기차 여행에는 달걀하고 사이다. 당신 좋아. 이건 뭐야? 달걀.